네, 이번에는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서치 아름의 우희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흥국증권의 이의진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의진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솔루엠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사업 소개부터 좀 해 주실까요? 솔루엠 사업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워 모듈, 그리고 3인원, ESL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파워 모듈은 TV나 서버의 전원 공급 장치나 충전기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 3인원 보드는 TV에 사용되는 부품인데 영상 보드, 파워 보드, 그리고 튜너 이 세 가지 부품들을 하나의 보드에 합친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 ESL 사업부인데 ESL은 그 우리말로 전자가격 표시기라고 합니다. 기존의 종이 가격표를 대체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알려진 솔루엠은 아닌데요. 일단 상반기에 마진율을 보면 4.3에서 5.1%로 증가를 했습니다. 마진 증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면 좋을까요? 마진 증가된 이유는 먼저 ESL 제작에 필요한 이 PD 모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PD 모듈에 사용되는 FPL 필름이라는 공급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공급업체에서 수급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원재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ESL 매출 비중의 60% 정도가 유럽향입니다. 이 60%에 대해서 원래 유로 결제로 받던 대금을 달러로 전환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것이 영업이익률 개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ESL 관련 매출이 2021년 대비 2022년에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 나왔고 작년 2022년에는 아마 1조 7천억 원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ESL 수주 잔고가 작년 초 1조 원 초반 수준에서 작년 9월 기준 수주 잔고가 1.6조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는 2조 원 가까이까지 증가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대형 리테일러나 그런 대형 부품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사를 확보해 가면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ESL 관련해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경쟁사 대비 솔루엠의 경쟁력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루엠 가장 큰 장점은 ESL 설계, 제조, 유통까지 한 번에 턴키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쟁사 같은 경우는 ESL을 제조하지 않고 유통만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루엠은 그래서 경쟁사 대비해서 고객사마다의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입니다. 또한 ESL 설치할 때 게이트웨이라는 모듈이 필요한데 기술적으로 게이트웨이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네, 2023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매출액은 1조 7천억 원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올해에는 2조 원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9% 정도 증가한 1,13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SL 부분에서 대형 고객사 확보를 통한 매출액 증가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인원 보드라는 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지금 TV 업황이 좋지 않더라도 고객사 내부 침투율 증가하면서 3인원 보드단에서도 계속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TV 업황이 지금 나쁘지만 3인원 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가 절감, 고객사 입장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마진이 ESL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부 대비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ESL 매출액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3% 대비 올해는 33%까지 증가를 하면서 제품 마진 믹스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FPL 부품 수급 완화에 따라서 원재료 비율이 감소하고, 원재료 비율 감소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또한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 가까이 늘어난 1,100억 원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늘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18,9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투자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작년 말에 16,500원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거의 19,000원 가까이 1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솔루엠이 2021년 2월에 상장을 한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상장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FPL 필름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었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3%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주가 또한 같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데, 최근에는 ESL 매출액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수급 상황 또한 개선이 되면서 마진도 함께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 대비 약 40% 증가한 영업이 1,100억 원 수준의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올해 예상 PER은 10배 수준으로 경쟁사의 3년 평균 P인 25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가 하락 시 매수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솔루엠.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증권의 이의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우희랑 연구원님. 네. 지금 뭐 상장이 되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 성장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주 잔고도 약 2조 원 정도 남아 있는 수준이고, ESL 관련해서 경쟁력도 충분히 있으며 이제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카이칩스의 IC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서 지분을 조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팹리스 사업에도 신사업에도 접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팹리스 쪽에도 신규 사업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장성만 충분히 확보되게 된다면은 이제 타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원님 말씀하신 수준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